할렐루야. 점심밥을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희미할 거예요, 정신이. 네? 근데 보니까 설교 마치고 지난주에 외부 손님들 때문에 딱 축도 끝냈잖아요. 홀랐더라고, 깔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메시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바로 맞춰버린 게 홀락해서 지난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 힘들지 않고 매일 새벽 3시에 일하다 보니까요. 이제 생활비를 왜 안 받았냐면 이게 대한민국 전역 문화라는 게 좋지 않아요. 특히 목사들은 좀 뭔가 나실인 구별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6시 이후부터 나가면 우리 또 사회생활 우리 양지석 장로님, 김대영 집사님 우리 그뭐 이렇게 사법동료권 강동구 아닌 강남구 또 우리 이정현 성도님 아직 이 층민까지는 아직 모를 거야. 또 우리 오동철 장로님. 오동철님 또 집돌이라 5시면 집에 들어온다네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 아이고 좀 어디서 좀 친구들 어울리고 놀다가 막 이렇게 오지 5시면 밥 차려줘야 되고 일찍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5시에 꼭 들어가신대. 근데 제 과고 그 보니까 6시 이후에요. 6시 이후에 모임을 자주 가진 친구들이 나중에 가난해져. 소득이 적어져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잘 사냐면은 일찍이 난 새벽형 인간. 그러니까 딱 바꿔버려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다 새벽형 인간이에요. 저하고. 우리 교회 중직들 다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이 좋은데, 자, 우리가 이런 패턴을 왜 바꾸냐면은 영성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개농장 다 놓고 갑니다, 죽을 때. 저거 다 갖고 갈것 같아? 예? 네? 예. 네. 다 놓고 갈 그렇죠. 다 놓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붕붕 떠다니면서 저기 뭐야, 이 하늘 붕붕 떠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우리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데, 주님이 우리한테 뭘 준비하신대. 뭘 준비하시냐? 여러분 봐봐요. 오늘 마태복음 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자세를 가르쳐요. 이 제자들의 그 자세를 가르치는데 잘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래요. 근데 왜 근심해? 응? 나집 사야 되는데, 나막 빌딩 사야 되는데, 나뭐 해야 되는데.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왜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해요?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뭐 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냐면,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성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성자를 의미합니다. 응?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서 왜 믿으라고 하냐면, 2절 봐봐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뭘 것이 많다고 했어요? 걸 것이 많다. 여러분, 거지 채춘삼이라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겨울철날도 맨발로 다니던 분인데,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온통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거물 한몇년 갈까요?
시멘트가요, 우리나라 시멘트가 굉장히 좋은 시멘트래요. 우리 국산 시멘트는. 이게 굳어지는데 100년, 풀어지는데 100년이래요. 그 원래 전통적 방식은 200년을 쓸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30년 만에 아파트를 재개발하느냐? 이거 그 환경론자 목사님이 막 난리 쳐갖고 그 사람이 막 건설회사에서 계속 소송을 거니까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조직과 개인의 싸움은 개인은 안 돼요. 조직한테. 그리고 언론사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언론사랑 싸우는 거. 이게 아무리 힘든 사람도요, 개인적인 자기 권력자잖아요? 독재자일수록요, 언론사 잘안 건듭니다. 왜냐면 조직을 건드렸다면 어떻게든지 아니까. 근데 뭐야, 거처할 곳이 안 돼, 거처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처할 곳을, 우린 지금 이 땅일 것만 생각했잖아요? 봐봐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러 갔다고요? 주님이 먼저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온. 거처라고 여러분 구체적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체적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한테 맨날 핍박받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구체적 장소에 아니에요. 구체적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가 뭐 금은 보화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물론 그것보다 더 희양찬란해요. 막 수정 받아갖고 막 황금길을 다니며 그게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전 예배 때도 했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곳, 하나님이 함께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곳은 지옥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얘기해주잖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이답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오리참음과 충성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되게 이쁘잖아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듣는데 짜증나요? 응? 엄마가 어우 내 아들 사랑해 근데 막 짜증나? 안 그런다고. 응? 우리 집에 줬던 그 개새끼 되게 이뻐요. 걔 이름이 뭐냐? 세찬이야. 세찬이는데 이게 이름을 잘못 줬어. 세찬이라니까 힘이 넘쳐갖고 큰 고양이를 브리티시 숏 헤어를 얘를 막 귀를 잡고 물을 뜯는데 얘가 상처나 버렸어. 근데 고양이가 착해갖고 그냥 물리더만. 근데 이놈이 나한테 물었다가 아 이거 또 동물학대 때문에 또 뭐라 말더라. 아무튼 내가 나는 조치를 취해버렸더니 나한테 다시 안 그러더라. 막 이빨이 얼마나 센지 한달 됐죠 한 달. 한 달? 말티즈 한달된 거야? 40일. 그래도 좀 연로 하시네. 그래서 40일 됐으면. 근데 아무튼 막 힘이 넘쳐나. 근데 그 구체적 공간이 구체적 공간. 뭐냐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거처. 구체적 공간입니다, 여러분. 구체적 공간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허황된 어떤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가 있어요? 구체적 장소에 있어요, 지금. 응? 분양받았다고.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오래 가도 얼마나 걸린다고요? 200년. 아무리 오래 가도. 근데 우리나라 그 좋은 시멘트가 왜 아파트가 그 30년이 끝나느냐? 그 환경론자 목사님이 막 떠들다가 지금 쏙 들어왔죠. 하도 소송 많이 들어, 건설사에 소송을. 저기 화력발전소가 엄청 발달된 나라가 일본인데 애들이 이 태우고 나면 뭐가 나면 재가 남아 재.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연탄재 있죠 연탄재. 그 연탄재를 태국에 팔았어 원래는. 그팔때 어떻게 되냐면 한 톤당 20만 원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아 파는 게 아니지. 그 화산재를 아니 석탄재를 주면서 돈도 줘. 그러니까 태국이 그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태국이 너무 황금 파괴 되니까 그만 갖고 오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제 아유 우리가 갖고 갈때 우리한테 돈 줘하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 한국의 일부 건설사가
그런 걸 목사님 환경론자가 파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다 그걸 섞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지은 아파트는요, 겉에다가 뭘막 씌워, 자꾸. 옛날에 지은 아파트 봐봐요. 불과 2, 30년 전에 지은 거는요, 겉에 뭘안 했어. 시멘트 자랑하려고 막 그냥 시멘트 공구리 덩어리가 보였다고, 그대로. 그래서 그 시멘트 부실해. 여러분, 가라앉았잖아요. 인천에 있는 거를 막 지하 차도, 뭐야, 지하 주차장 깔아놓고, 이 광주에서 무너져버리고, 그 입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근데 그 거처할 것이 많도다. 근데 이제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우리가 거처할 곳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거처할 곳을 예비한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정이고, 아니면 지역이고, 자기들끼리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고, 이제 이런 거처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나뉘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건 이원론이라고 해요. 나뉘어진 게 아니고, 이 땅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옛사람, 하나는 하늘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새 사람. 이 같은 땅 안에서 이렇게 두 부류가 사는데, 이들이 이 무너질 장막 중에서 무너지지 않을 장막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땅에서는 똑같이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200년이면 무너질 곳에 있다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거처라고 했고, 모세식으로는 장막이라고 했고, 바울도 장막이라고 했고, 이 무너질 장막에서 무너지지 않을 장막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 분양받은 호수에서 내가 이집 행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지금 오늘 예배드렸던 이그 교회의 대구.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소구로. 이게 우리의 거처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사갈 때그 살아온 모습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바울사도 뭐 그랬어요? 이사 간다고 했어요.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때의 과정에서 뭐를 거치냐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요. 완전히 바뀌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빠른 속도로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는 이제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는데, 역사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역사적 종말에 보면, 그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은, 구약적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있는 지금 저쪽 그 서아시아 지방에 그 예루살렘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나 신약에 그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게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심령에 있고, 하늘나라 네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면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과정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눈물을 흘린 사람, 눈물을 닦아줄 때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흘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흘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흘린 사람이에요. 누가 흘리지 않은 사람이었어. 내가 따라 했잖아. 눈물을 흘린 사람이니까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뱀눈깔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을 주님이 안 닦아주는 거지. 눈물을 흘린 자는 누굴까? 고통을 당한 자, 고통을 안 당한 자. 눈물을 누가 흘린 거예요? 고통을 당한 자. 그러면 눈물을 흘린 자는 없는 자일까요? 많은 자일까요? 예? 여러분 혹시 누가 벤츠를 사줬는데 벤츠한테 사줄까? 누가 벤츠를 사줬는데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아, 정말 이렇게 멋있어서 벤츠 사줬는데 내 친구 저기 봐그 청와대 옆에 거기에 이제 동경대에서 그이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온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예배하러 왔을 거예요. 걔가 벤츠가 네 대야, 네 대. 그래서 야, 너 얘기를 갖고 있냐? 저거 한대 내가 처분해 줄게. 어디로 줘? 초이학병기 앞마당으로. 그랬더니 양말도 너 줘도 그거 관리비 때문에 너 관리 못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어쩌 뭐 기수 나가면 AS 받으면 한 1억씩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됐다 그랬어요. 내가 그내 수준에 그거 타고 다니겠어요 그거. 팔아. 아, 그런 게 못했다. 다음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그쪽 한번 웃었는데 그거 눈에 안 돼. 우리는 그냥 영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면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그리고 내가 기업을 하면 기업 예배, 가정끼리 명절날 모이면 가정 예배. 자꾸 모이는 거야, 자꾸. 뭘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영원토록 그 천국에 갈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근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의 눈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지.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모 목사라고 이 친구가 개척을 하는데 여기 아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막 왜냐면 흔적이 그렇게 바람직하잖아. 내가 좀 예전에는 이름을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얘기를 안 해. 이모 목사라는데 얘가 개척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그러는데 이 녀석이 막 고통스러운 거야. 돈은 없지. 그냥 뒷골목 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 치킨, 주님 치킨, 치킨, 치킨 이것만 기도했대. 아니 개척교회 목사 전도를 할 수가 전도해야지. 애 때문에 하나님 맺힌 거예요. 치킨 때문에. 치킨 사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치킨을 크게 외쳤으면 치킨집 아저씨가 새벽 배달 가다가 그걸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치킨을 마음껏 먹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은혜일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단에는 그게 간증이야. 근데 아무튼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래서 막 뒷구멍에서 우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눈물 나도 눈물이다 돼. 애들 그런 적 많거든 키우다가. 근데 그런 눈물 아버지의 비애감이라 있어요. 그 아무도 몰라요. 응? 풍성한 것 같은데도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금물을 어떻게 뿌리셨냐? 여기서 이제 이걸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이제 이사 갈그 팀을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소금물을 많이 묻으셨어. 능력이 워낙 출중하셔갖고 이 우리 예수님은 몇 명이었느냐? 12명.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목회 끝이야. 12명. 이 12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이었죠. 마태복음 28장. 이게 빠르죠. 오해는 길게 하면
졸리고 힘들어서 은혜가 오히려 떨어져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여기 보면 16절에 28장 16절에 몇째 제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 몇째 제자가 있었는데. 근데 왜 11제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리는지도 알아요? 성경 말씀에. 그럼 가리는지 지금 어디 사라졌어요? 지옥으로,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또 어떻게 잘 아세요? 응?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어디, 뭐, 신학적으로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응? 지가 잘났다고? 자, 가룟유다가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제 자기가 자책감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만 남은 거예요, 11명이 남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 벳, 안, 야, 요, 야다, 시, 유, 빌바, 도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열두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자살을 죽었어.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이 12명에서 다시, 아니, 11명에서 12명을 채워요. 누굴 세워요? 아이고, 마띠아. 마띠아를 뽑아, 제비 뽑혀요. 그 12명을 채워. 아니, 11명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12명을 채워. 그리고 왜 12명을 채우느냐? 주님이 12명이라는 교회 공동체 숫자, 상식적 숫자죠. 그 숫자를 기어코 천국에 가서 또이 계획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거든요, 디자인. 여러분, 여기에 진짜 어떨 때는 오기 싫어요. 예? 김수환 권사님, 가기가 막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어떨 때는. 근데, 그걸 얘기하지 말고 방송 나가. 네, 아무튼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엄마가 야 교회 가자 싫어. 그 교회 가면 장로들이 기도가 긴데 말이야. 10분 20분이 뭐야. 기도 길어갖고 기도한테 자버려요. 싫어. 다 싫어요. 엄마 나안 갈래. 아 그래도 좀 가야 되니까. 아 성가대봐요. 화음도 하나도 막 자기도 발성에서도 하고 저 그게 성가대예요 이게. 막나 싫어 싫어. 그지? 너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싫어. 그랬더니 네가 꼭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뭔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근데 그때 아무튼 이 12명을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까지 이 12명의 소그룹을 신경 쓴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19절에 보면, 28장 19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사람들 제자 삼으라고 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뭐냐?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해. 응? 듣고 그냥 배운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앞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니, 주님 올라와 버리셨어. 근데 항상 함께 있대. 그 뭐냐면 이 거처를 준비하시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신비적 연합이라고. 조직신학적. 신비적. 한번 따라하세요. 신비적 연합. 이거를 덧붙여갖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밥 맛있게 먹고 아까 밥 두 번 푸는 사람이 있어. 두 번 푸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후에 잠이 자라.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이 신비적 연합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을 내줄게요. 어떤 결론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구성원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이게 주의 일이고, 그리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수요일 날 그 제자 훈련 교육받았으면, 금요일 날 제자들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게 하고, 타뜩에서 그걸 지키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러다 어떨 때 보면 한 팀이 두 팀 되고, 두 팀을 하다 보니까 세 팀, 네 팀 되고. 여러분,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원래 목사 아니에요. 집사님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그분이 서울대 군대 나왔는데, 남편이 죽고,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 사람 모아놓고선 10명, 20명 이렇게 제자를 시킨 거예요. 어? 특히 연집사님들은 좀 이렇게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모임을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 흩어져 갖고 우리도 하나씩 모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 10명, 20명씩 모여서 큐티하는 모임이 200명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난 지금 어떻게 다른 교회도 가야 되고 어떻게 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교회가 없으니. 그게 뭐라 하냐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은혜 받겠으니까 김양재 집사님 당신 신학 공부하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시켜갖고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통 정신을 뭐냐면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내가 건축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십일조를 많이 하고 내가 뭘 바치고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십일조 많이 바친다면 따져봐요. 어? 값도 있었어요? 예수님 다 망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숨기다 있어요. 열 하나 빼고는 다 숨기다 있어요. 다 숨기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요. 이제 설날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도 모일 수 있고 또 독종들 또 저기 뭐야 모여. 난 세상에 설날 연휴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 우리 그 이 온라인 줌 셀 모임은 재미 들렸어. 이 사람들이 그날도 모이자 또 아이 이번 주 금요일은 좀 나도 돌볼 사람 많고 찾아갈 때 많고 지금 우리 불났을 때 도와줬던 그 목사님들 한 번도 내가 저기 그 교회에다가 우리 선물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번 선물하려고 해. 2만 원짜리. 예? 혹시 우리 이정현 성도님 좀 알아요? 좀 이렇게 나 그 상품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한 2, 3만 원 예산해갖고 그 한 2, 30개 교회라도 꼭 해주고 싶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왔던 우리 경락자도 찾아 또 우리 애들 세배시키고 우리 이충민도 같이 와요. 가갖고 세배도 하고 그날 같이 놀자고. 근데 아까 오전에 예배했던 뭐 그분은 또 목요일 12시에 상일동에서 뭐 점심 대접한다고 그한테 그러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 막 찾고 막 그 서로 선물 갖다 주고 이러다 보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모이자는 거야. 근데 왜 그냥 맞들렸어.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게 맞들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배우는 게 재밌잖아요. 네? 할렐루야. 막 그저 뭐 누가 이거 저기 봐 뒤에 사오라고 했어? 누가 사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 하나 갖다 줬더니 그거를 이충민한테 자꾸 주니까 아예 두 개를 사더라.
이거 이 친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가 좋아. 여러분 좋아 죽으면요 뭐든지 다. 우리 이런 기회 한번 만들자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그 구역 예배 했어요? 지지난주나 지난주에. 아이고 할렐루야. 오 개미 친구. 오 할렐루야. 아 괜찮아. 그러면 교회 와서 큰 소리 쳐도 돼. 예. 네. 구역 예배만 잘하면 교회 와서 큰 소리 쳐도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것을 말씀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 구역 주님께서 돌봐달라고 이제 간단하게 1, 2분만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